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나온 지 사실 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늦게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약속했었던 드디어 보여드릴 오늘 피규어 바로 연두입니다. 연두해요, 연두해요.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의 연두 되겠습니다. 연두 우돈타, 여러분들 뭐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뭐 진정한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제가 역시 너무나 좋아하는 캐릭터고 올해 코미콘에도 왔어요, 이 마이클 루커 형님이.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자면 마이클 루커 형님의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짜잔. 연두 자체가 원에서도 굉장히 조금 롤이 많았지만 2에서는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박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여드렸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스에 네, 어썸 믹스 볼륨 2라고 써있고요. 아바저스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이고요. 다 보이고 마찬가지죠. 위에도 똑같이 요거 네, 뒤에 있는 그 그루트, 네, 저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박스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칩들 가짜입니다. 혹시나 나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보면요,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쳐가지고. 보자. 우와. 우와. 형님! 오, 너 실제 같아. 보여드릴까요? 연두 오돈타입니다. 이거 와.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머리통 힘줄부터 해서 촉촉한 눈빛. 이거 예술입니다. 라마저스의 유니폼도 너무 다 잘 표현을 해져 있고요. 이런 옷들도 덜렁덜렁 할 것 같지만 이 안에 이렇게 자석으로 탁 가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결되는 이런 부위들까지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크도 이런데도 뭐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뭘 걸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작은 화살들 썼었나요? 사실 큰 화살 하나밖에 못 봤는데 여기 뭐 작은 게 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열면 안에 이너들도 이런 스카프까지.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를 이렇게 좀 빼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좀 걸어주면 연두의 화살을 딱 보여줄 수 있게. 스타로드 캐릭터와 함께 핫토이 피규어에서는 굉장히 명품 소리를 듣는 연두 되겠습니다. 저는 디럭스 버전을 구입했고요. 디럭스 버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더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안쪽에 뭔가 막 선, 이런 것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장전이 되나요? 안 되는데 왜 되는 것처럼 해놨지? 요거 뭐 세 장이 하나 들었네요. 아시죠? 요거 안에 누가 들어갈지 네,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트팩이도 들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멤버들에게는 제트팩이 꼭 필요하죠. 연두 버전의 제트팩이 들어있고요. 와, 진짜 이제서야 열어봅니다. 제가 진짜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뭐 다른 것들도 같이 막 보여드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 자, 이렇게 스탠드 일단 거치를 좀 시켜보고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손 루즈부터 보여드릴게요. 손은 오른쪽 왼쪽 합쳐서 총 둘, 넷, 여섯, 아홉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잡을 수 있는 손. 이렇게 주먹이 하나 달렸는데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뭔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주먹을 쥔 손인데 요거는 네, 안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잡을 수 있는 손, 살짝 구부리고 있는 요런 손까지 해서 손은 총 9개가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 뭐 화살이 2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파츠. 요 좀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합체를 시키고 있네요. 이 화살은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연두의 시그니처 무기입니다. 이도 되게 누렇고 이도 막 실도 고르지도 않아. 근데 다음엔 이걸로 굉장히 많이 강력한 무기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에서 마지막에 로난의 부하들 매크로크래프트 걔네들을 몰살을 시키기도 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자신들의 배신한 그 부하들을 이걸로 그냥 싹 쓸어버리죠. 근데 여기에 또 조금 조심해야 될게 얘는 신호기가
하나가 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이거 기억나시죠? 로켓이랑 그루트 있는 데 가서 또 연두가 퀴를 조금 보호하려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을 취하니까 거기서 막 그 테이저 페이스와 그 부하들이 다 대장을 바꾸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팍 해가지고 네뷸라가 이거를 깨뜨리죠. 그래서 힘을 못 쓰고 화살을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켓이랑 같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루트가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갖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루트는 별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연두 빤스 가져오고 진놈이 달린 막 짐승 가져오고 눈알 가져오고 막 책상 끌고 오고 막 발가락 잘라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욘두의 가장 충직한 부하죠, 크래글린이 이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부하들 다 없애버리고 탈출을 하는데 그겁니다. 요 지느러미가 원래 요렇게 있다가 요거를 살짝 빼주고 그냥 자석으로 달려있어요. 얘를 뭔가 차로으로 만들어진 느낌도 좀 있는데 여기서 얘를 그냥 탁 꽂아주면 이렇게 탁 들어갑니다. 되죠? 아 요거에 달려있네요. 빼야지. 아 뾰족한 화살촉이 있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화살도 마찬가지로 앞뒤에 요 촉들의 꼬무 박힝을 다 빼내면요 요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탁 걸어주는 겁니다. 밑으로도 빠지지 않게 딱 걸어주는 거죠. 갑자기 옷을 이렇게 싹 걷으면서 화살을 보여주죠. 해버리면 그냥 막 겁에 질리죠. 그때부터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혼자 화살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한다? 요거를 여기다 꽂아주면 요런 식으로 춤을 막 추는 거죠. 윈두 화살이. 그럼 이거를 반대로 여기다가 꽂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니들 다 뚫어버릴 거야 화살로. 이런 식으로 막 이 윈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윈두는 라바저스의 멤버였다가 아이를 거래하는 바람에 본인을 구해줬던 스타카르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됐죠. 자기는 이제 라바저스 옷을 입고 나는 라바저스다 하지만 라바저스 멤버들이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셀레스티얼 2고 퀼의 아버지와 대적하면서 또 마지막에 퀼까지 구하면서 사카르 이하의 라바저스의 장례식장에 다 와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오고로드의 불꽃이라고 하나요? 그걸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그때가 진짜 좀 약간 아니 마블 영화 보고는 좀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칼 단검은 이렇게 딱 맞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딱 맞을 때 이 기분도 좋죠. 구멍난 손에는 화살을 끼워주고요. 원래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잡지 않나? 어. 이렇게 해서 탁! 하다가 탁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즈를 하나 더 안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 베이비 그루트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루트를 윤두가 나뭇가지라고 부르면서 또 같이 좀 챙겨주기는 했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라바저스 일당들이 얘 막 바로 차고 막 재단사한테 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해서 이제 얘를 마스코트라고 막 부르잖아요. 물론 뭐 얼마 안 돼서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제가 셀을 한번 넣어서 닫아볼게요. 아 이 그루트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루트가 한 세 종류가 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는 세 종류의 그루트가 있습니다. 얘는 로켓 디럭스 로켓에 들어있었던 거고 얘는 스타로드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요 가운데는 욘두에 들어있는 6분의 1 스케일의 그루트까지 보여드려봤고요. 제트팩을 한번 또 채워봐야 되겠네요. 아 마지막에 이거 이제 차고 이고 행성을 떠나면서 본인의 그 산소 호흡기를 스타로드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진정한 희생정신 아버지 그냥 욤버지입니다. 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살짝 걸쳐놓고 허리를 살짝 감쌀 수 있게 이제 옷을 벗고 하는 건가? 윈두가 원래 옷을 거의 안 벗거든요. 거의 이 옷을 계속 입고 있는데 콘트락시아에서 스타카르 만날 때 그때 살짝 상의 탈의를 하고 있잖아요. 살짝 타이트하지만 제트팩 아 왜 이게 옷은 이렇게 작은 옷 입은 거 아니야? 제트팩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에 쪽에도 뭐가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드가 예술입니다. 이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와 제가 지금 너무 이 욘두에 빠져가지고 어우 하하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도 못 해봤어. 네, 이제 확인해볼게요. 자, 어깨 움직여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오와우! 굉장히 많이 가동이 됩니다. 팔꿈치 보셨죠? 오,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요. 다리도 어때요? 다리는 뭐 요 정도 올라가네요. 무릎은 뭐 다, 거의 다 구부려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구부려지고요. 양쪽으로 벌림도 뭐 요 정도. 제가 뭐 예, 액션 피규어지만 사실 액션을 많이 취하지 허리 요정도 앞으로 요정도 오! 허리 많이 구부려집니다. 허리 많이 구부려져요. 어, 유원도 형님 그렇죠. 트위스트도 조금씩 오, 많이 된다. 많이 된다. 오, 뭐 툭툭 뜯어지는 소리 안 들렸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살짝 고개 굉장히 많이 돌아. 어,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 징그러 씨! 아, 징그러. 어머. 아, 사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움직임이?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열었을 때 안쪽도 굉장히 디테일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가 막히네요. 편하네. 손을 좀 바꿔 껴서 총까지도 한번 껴볼게요. 연두가 총 든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야 이거? 총을 이렇게 안 맞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 이거 그냥 꽂는 건가 이렇게? 아닌데 너무 멋이 없잖아. 총을 이렇게 찬다고? 이럴 땐 설명서. 그래서 총을 뭐 어떻게 차라고. 아, 아니 이거는 욘두의 총이 아니었어요. 이거 로켓의 총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어쩐지 손이 너무 작잖아. 애기 손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로켓을 가져와 봐야지. 거기서 참 욘두와 로켓의 또 케미가 좋죠. 욘두가 로켓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잖아요. 어, 요렇게 되면 로켓이 무기가 하나 또 생겼네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여기서 가모라와 드렉스도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욘두의 아들 스타로드까지. 그루트, 스타로드, 욘두, 로켓, 드렉스, 가모라까지 해서 스타로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멤버들을 전부 데려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들 멤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욘두까지 오면 다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네요. 스타로드는 낳아준 아빠보단 자기를 키워준 아빠를 마지막에 참 많이 그리워하죠. 스타로드가 욘두가 죽을 때 동료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본인은 아빠를 베이비 드라이버 프로가 자기 아빠라고 했대요. 전격 제트 작전 그 키트에 나왔던 그 배우인데 베이비 드라이버 프로는 말하는 자동차가 있었지만 욘두에게는 날아다니는 화살이 있었고 천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천사가 또 휘파람을 불었고 데이비드 하세오프처럼 모험을 즐겼고 또 멋진 여자를 만났고 로봇과 싸웠다. 나에게는 용두가 뭐 데이비드 하세오프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타카드 이하 우리 라바저스 멤버들이 다 와서 추도를 하는 그 불꽃을 쏘아올릴 때 아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용두는 갔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코미콘 때 마이클 루커 형님을 만났는데 실제로도 되게 좋은 배우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의 욘두 디럭스 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가격이요. 가격은 30만원 중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Wiggle, wiggle, wiggle. 이렇게 인사 좀 해서 눈 마주 보고 이렇게. 어, 이거 화살을 아, 왜 그래. 빼고. 우주.
안에서 뭐 인사는 하지만 야, 너 아버지